한 사람한테서 있는 게 9200냥이야. 그럼 여기 10명만 있으면 이게 얼마요? 100명이 있으면 이게 얼마요? 그거를 내가 고쳐버려. 내 마음대로 탁 바꿔버리고 이걸 0.1초 만에 이 세포 다 고쳐버려. 그리고 이 세포 9200냥을 한 번씩 눈으로 봐가지고 한꺼번에 1초 만에 다 고쳐버린 거예요. 그래 안 그래요? 근데 이분이 아까 허경영 할 때 이 9200냥이 동시에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. 단결이 탁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기서는 이분의 세포가 이 9200냥이 석탄처럼 돼 있어서 탄소 6번. 자, 원자 번호 6번이야. 맞아, 맞아요. 수소 6개. 수소 6개, 핵 6개야. 그러면 이 6개 원자 번호 6번이 돼 있었는데 이 석탄이 전지자 이름을 부르는 즉시 배열이 어떻게 바뀌어요? 허경영을 부르거나 사진을 볼 때 배열이 어떻게 바뀌어요? 다이아몬드로.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석탄이라는 건 세포가 막 저것끼리 막 지그재그로 얽혀있어. 이렇게 지저분하게. 지금 몸세포가 그래요. 인간의 몸이. 그런데 허경영이라는 사진을 눈으로 한 번만에 보는 순간에 이 9200냥이 0.1초 만에 질서가 자연하게 놓여버려.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. 그러니까 자석이 쇳덩어리가 저거 멋대로 있어도 자석이 한번 탁 가면은 쇳덩어리가 직선으로 쫙 붙어. 그와 비슷한 원리야. 이제 알아듣겠죠?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야. 다이아몬드 탄소 6번 맞아 안 맞아요? 탄소야. 이거 석탄하고 똑같은 탄소인데 이것이 어영부영 들어 자빠져 있을 때는 석탄이야. 근데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뜨거운 온도를 가열해버리면 저끼리 모여버려. 그래가지고 그게 다이아가 돼버리는 거야, 이 석탄이. 맞아, 맞아. 근데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불태우면 똑같은 에너지는 나와. 똑같은 에너지는 나오나 그 모여있는 자세가 다르다, 이 말이야. 근데 허경영을 부르기 전에는 이 세포가 지 맛대로야. 근데 애가 놀다가 엄마가 딱 오니까 빵을 다 정리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. 근데 지 친구 소리가 나면 그대로 있어. 행성행성하고. 근데 엄마 소리가 딱 나면 방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. 그거 비슷하단 말이야. 그래서 창조주와 대리인이 보낸 자는 일반 사람을 쳐다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향이 와버린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남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사진이나 이런 거 명함이 있으면 테스트를 해 보여줘야 돼. 그래서 이거는 초과학이다, 이거는.